양산의 한 폐차 보관 부지에서 폐 기름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하천으로 이 기름이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정작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양산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 출동 임선은 기자입니다. 양산의 한 수출용 폐차 보관부지. 번호판 없는 차량이 즐비하고 각종 차량 부품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폐차와 부품들입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여기서 바로 보내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관 장소에서 보관만 해가지고 바로. 부지 안쪽 폐차 엔진을 취급하는 한 업체로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에 온통 기름 범벅입니다. 폐차 엔진에서 흘러나온 폐기름입니다. 살짝 만져도 기름때가 묻어납니다. 바닥엔 기름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에도 기름이 가득합니다. 짠! 기름 나오는 거 어디가 있어? 이 수출용 폐차 보관부지 바로 길 건너편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오염물질이 비가 내리면 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염물질인 폐기름이 이미 하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장마 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병만을 방문을 했을 때는 그 우수로 비로 인해 갖고 그 우수로에 그 기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양산신 하천 오염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비가 오면 실리 가지고 저 하천으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하천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양산신 문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폐차 보관 부지 전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새해 시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신공항 건설 계획을 보다 구체화했고요. 경제 살리기와 한 아세안 정상회의 유치 등 굵직한 비전도 밝혔습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새해 핵심 프로젝트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입니다. 총리실 산하 검증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서울의 민간 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국민 홍보기구도 설치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겠다는 것, 김해 신공항 대안 마련을 위한 전략기구를 꾸리겠다는 새로운 계획도 밝혔습니다. 충분히 대한민국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문제를 뭐 이 옳다 그르다 이 문제 차원보다도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해야 되겠다. 다만 가덕도 대신 제3지대라고 밝혔는데 부산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을 막고 동남권 전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산 6조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2030 엑스포 북항 유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유치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형 현안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거여남농수 중심의 도시 인프라 사업이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생활과 집결되고 시민 체감도가 높고 인사 문제 등 민선 7기 첫 해에 지적된 개선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합니다. 민선 7기는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과연 굵직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부산 MBC가 마련한 신년 기획 보도 희망 2019 다시 뛰는 부산입니다. 오늘은 풀리지 않는 실타래죠. 청년 실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보인 부산에선 특히 창업 지원에 힘을 쏟아부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 시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31살 이승홍 씨가 운영하는 여행용품 공유업체.
수중 카메라와 같은 고가 여행 장비들을 서로 빌려 쓰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창업기관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무모함만 가지고 이것저것들을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견을 했고. 1년 만에 올린 매출은 수천만 원. 이 씨는 이 기세로 사업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양적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탄생한 신생업체 수는 3년 전 40개에서 지난해엔 4배가 넘는 180여 개에 이릅니다. 스타트업에서 배우는 일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적성이 본인한테 맞지 않더라도 그 청년의 앞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례를 보셨는데요. 하지만 일반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청년 10명 중 5명은 창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는 건데 이들을 위한 정책,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취업준비생 백재영 씨. 기업 인턴까지 마쳤지만 높은 주거비 등으로 결국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백 씨의 바람은 부산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들 이렇게 쌓아놓은 인간관계 같은 거를 다 포기하고 서울로 훌쩍 올라가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산을 떠나는 청년은 해마다 만 명 수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앞으로 4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12만 개, 첨단 산업 일자리 10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인건비를 지원해 지역 기업의 청년 정규직 고용을 지난해 200명 수준에서 올해는 1,000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취업 지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 전체적으로 그 뭐 3단 유치라든가 뭐 또 좋은 기업을 또 유치해 오고 국내외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로도로 2019년 새해 초부터 어두운 경제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취업과 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자리 정책으로 부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의 첫 구름날이죠. 자성 고가교가 철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지역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는데요. 노후화가 심해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여론에 따라서 이제 5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1969년 건설된 부산 최초의 구름다리인 자성 고가교. 폭도, 길이도 각각 다른 세 개의 다리가 부산진 시장으로, 매축지 마을로, 또 좌천 삼거리로 이어져 경부선 철로로 끊긴 도심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원도심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다리를 오갔던 시민들에게 자성 고가교는 원도심의 추억 그 자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자성대 하면은 이게 고가도로 이게 이제 부산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조금은 아쉽겠죠. 하지만 노후화와 유지 보수비 문제로 철거 여론이 높아지자 부산시는 자성 고가교 철거를 민선 7기 시민정책 1호로 선정하고 결국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량 정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리 세 곳을 모두 18구역으로 나눠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차량 통행도 금지됩니다. 미 55호 보급창이 있고요. 일대 자성대 부두공원이 있습니다. 일대 도시재생 유들 사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17일 만에 학교 측과 합의하고 내일부터 강단에 다시 섭니다. 양측은 비정규직 교수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온라인 강좌 확대 등과 관련해 노사 합의체를 꾸려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전국에서 부산대가 처음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올해 말로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유치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산상인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과 컨벤션, 관광자원 등이 부산에 풍부한 만큼 한 아세안 회의 개최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열릴 예정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기업 대표 등 4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부산과 서울, 인천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강서구 가덕도 동쪽 해상에서 149톤급 유조선과 3톤 소형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 59살 박모 씨를 태운 소형 어선이 전복됐지만 박 씨가 뒤집힌 어선 위에 올라타고 있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을 장림항으로 예인하는 한편 선장과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놓인 부산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두 1조 원이 넘는 특별자금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모두 1조 4,400억 원 규모의 2019 중소기업 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고돈 부산시장회 직원 일동이 2,757만 8,706원, 알락드란체 2단지 주민 일동 220만 원, 부산 산용산악회 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